냉대째질 하든 조업하든지 이놈의 새끼. 오케이, 그래서 조업하자. 틀리면 숙제다잉. 추가 숙제. 오케이, 얘도 왜 옆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야, 너왜 그래? 자, 그래서 위치 묻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베드룸이 아니고 bathroom이라 해야 돼. bathroom. th는 혀를 물어야지. 아, 먹고 있어가지고. 누가 먹으래? 아예 그렇군요. 아, 너 어딨니? Where are you? 했더니 I'm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설명. 너 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땐 뭐라고 하는데? Where are you라고 하는데 왜너 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Where are you라고 하느냐? Where 했듯이 뭐고? 그렇죠. 어디란 뜻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의 뜻은 저 일곱 번째 얘기한 것과 딱 법이다, 그치?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저 일곱 번째 얘기한 게 어렵죠? 이다란 뜻이 될 수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인데 뭐 하는 문장이니까. 선생님이 시험 칠때 묻는 문장에 물음표 하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봐, 예빈이 물음표 딱 잘했잖아. 아니던데. 오케이, 이 뜻인데 묻는 문장이니까 뭐가 됐다? 있니. 그래서 어디에 있니가 된 거죠. 어디에 있니. 너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he의 뜻은 그는, 그 남자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Where is he라고 해야 되겠죠? 그는 어디 있니? 여기는 왜 is예요? he는 is라고 쓰니까 똑같은 뭔데? 똑같은 비동사인데 그러니까 okay.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ere are he가 아니고 where is he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Where is she?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Where am I? 하면 되겠지. 무슨 동사야? 비동사 있습니까? 왜저 잠에서 자다가 깨어나 봤는데 막 이상한 데 있어? Where am I? 이거 아니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뜻이고 나는 있다라는 뜻이 된 거지. 내가 있다. 그 다음에 kitchen은 부엌인데 무슨 씨인데? 오케이, 이름 씨인데 내가 무엇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뭐로 바꿔줘야 돼? 어디로 바꿔줘야 되는데 부엌 안에 있으니까 뭐더 키친? in을 쓰면 in의 뜻이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런 뜻이니까 부엌에 있다가 되는 거죠. 내가 부엌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없다 치자 그러면 I am the kitchen이 되겠지? 이러면 정말 이상한 뜻이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나는 부엌이다. 난 부엌이다. 이번에 비동사의 뜻은 뭐가 된 거야? 이다지.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가 아니고 무엇이 왔으니까. 무엇 있다야, 무엇 이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난 부엌이다라는 이상한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꼭뭘뭘 넣어줘야 된다? in을 넣어서 무엇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어디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bathroom의 뜻은 뭔데?
욕실인데 이걸 넣으니까 무엇이 어디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가 되는 거야. M의 뜻이 그래서 있다가 돼. 그래서 있다가 되는 거야.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단어가 있었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엌은 키친. 또 치킨 하려고 그러시네. 키친 쓰는 방법은 네. 그렇죠. 키친, 키친. 맞습니다. 키친. 네,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중입니다. The woman is cooking in the kitchen. 네, 욕실은 bathroom.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bath가 무슨 뜻일까요? 욕조는 tub이죠, tub. bathtub이죠, bathtub. 이게 욕조고요. bath는 그럼 무슨 뜻일까? 그렇죠, 목욕이죠, 목욕. 목욕하는 방이란 말이에요. bathroom. 오케이, 제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Where? 쓰는 방법은? 있습니까? Okay. Where? 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okay. 거실은? Living room. 쓰는 방법은? 리비 하고 응 소리 붙여야 돼. NG가 응 된다고요. 응. 리빙. 다음에 룸. 에? 뭐 응이야 응은. 리빙룸. 오케이. 그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요? 네. 리빙룸. 오케이. 마당은 yard. 쓰는 방법은? 그니까 yard. 오케이, 그 다음에 침실은 침실요? 응, bedroom. 쓰는 방법은 B-A-D-R-O-O-M. 오케이, 오, 나쁜 방이네, 나쁜 방. 나쁜 방. 어? 침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bedroom. 오케이, 그녀는 1인용 침대를 그녀의 침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a single bed in her bedroom. 오케이, 시험 치고 들어갑니다.